자, 이상현 이사님은 수출 효자는 바로 땡땡땡이다 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뒤에 세 글자짜리 이 키 땡땡땡이 바로 나와 있어서 뭐 더 코멘트 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제품을 어떤 산업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땡땡땡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출 참 올해 수출 참 힘든 가운데 지금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효자 노릇을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수출이 6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 3월부터 사상 첫 수출이 6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래서 3월 달에 65억 달러, 4월 달에 61억 달러. 그래서 지난달에는 6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보이고 있어서 또 수출도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적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또 어닝 시즌 곧 멀지 않아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 좀 말씀드리면서 기업까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뽑아 봤는데요. 네. 좀 긍정적인 좀 뉴스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 거죠. 그 아이오닉 6가 올해 전기차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네,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자동차 전문지에서 이제 발표한 올해 전기차에 선정됐는데 정말 뭐 BMW, 벤츠 등 14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 엄격한 이제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제 당당히 이제 1위에 올라섰고 근데 아이오닉 6는 뭐 올해 뭐 전기차 디자인 또 월드카 어워즈에서도 또 당당히 또 수상한 이력이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뭐 낯설진 않지만 또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올해 또 이제 올해 또 전기차 선정된 것을 보면은 아 이게 참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전용 전기차가 2년 연속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구나.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아이오닉 6가 가격 인하를 해서 네, 테슬라의 모델 3보다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것도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뭐 또 한 달 전인가요? 또 이제 뭐 리콜 관련돼서 좀 얘기가 있었지만 아니다. 뭐 미국 교통 당국에서 뭐 리콜 사안 아니다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실적으로 돌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상장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 1, 2위가 네,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가 당당히 1, 2위의 상장사 중에서 탑 1,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당당히 어닝 시즌 앞두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도요타 실적 넘어섰는데 이번에도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보면은 상반기에 수출 100만 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거의 확정인 거죠. 1월에서 5월, 5월 누적까지 수출 대수가 약 97만 대. 그러니까 100만 대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뭐 작년에 한 4,300억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한 15% 증가해서 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이제 뭐 차 부품 주에도 이제 뭐 지원을 할 계획임을 또 밝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것을 좀 모두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뭐 완성차랑 차 부품주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2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좋은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종목들 오늘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습니다. 현대나 기아, 현대차나 기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그럼 관련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오늘도 부품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아는 종목군들도 있죠. 이제 보면은 뭐 SL, 화신, 서현이와 성화이텍, 아진 산업 등등 좋은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서 뽑아봤고 물론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실적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코리아 FT입니다. 시가총액이 1,030억인데 해외 5개국에 9개의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게 주요 제품 중에 가장 윗단에 이제 캐니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카본 캐니스터 국내 1위면서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이게 친환경 가열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증발가스 개통 부품 업체의 그 부품 관련된 제품인데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수출이 꾸준히 증가 중에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1분기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194억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만으로 작년 한 해 반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115억 원을 기록했고, 그리고 카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본 캐니스터 매출이 1분기에 663억이었는데 그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사업부가 의장 부품 쪽인데, 뭐 차량용 선세이드나 글로브박스. 근데 그쪽에서 중요한 게 작년에 출시하는 그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 그 ID 버즈의 의장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유럽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시가총액 2,200억인데 그 자동차용 범퍼와 콘솔 등을 생산하고 있고, 또 차량용 범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점유율이 이제 50%를 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차량 경량화 쪽으로 이렇게 꼽자면은 가장 그 손에 꼽히는 업체인데, 앞으로 이제 뭐 도심항공 교통이나 뭐 목적 기반 차량 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량 경량화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에 납품 업체로 선정이 돼서 뭐 시장에서는 이쪽에서 2029년까지 조지아주 공장에서만 약 한 4,500억 원 매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중장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5년 만에 이제 중견 기업에서 우량 기업으로 이제 변동이 된 것도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실적을 보면요. 2021년부터 실적이 레벨업됐어요. 2021년에 실적 레벨업됐고 2022년에도 좋았는데 21년에 조금 올랐고요. 작년에 레벨업 됐는데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동안 2년 동안에 못 오른 것까지 포함해서 오르고 있다,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이제 모멘텀이나 실적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플라스틱과 코리아 FT 자동차 관련 종목들 두 개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수출 효자로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업종. 자,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대장주가 당연히 많이 잘 가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도 밑에 부품주들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SL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SL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램프 전문 기업인데, 기존의 램프 전반적인 매출이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매출의 상승폭이 얼마나 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전기차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결론은 이 안에 다 전기 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얘기한 할로겐 헤드램프보다는 LED 램프 자체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반대로 SL 같은 기업,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에 들어가는 LED 타입이 한 20만 원대인데 뭐 EV6 전기차에 들어가는 LED 타입이 40만 원 초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두 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SL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변환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매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그냥 요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L이 항상 조금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출 비중이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가 너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항상 한계치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2022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GM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 21년도에가 8%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가 13%. 그다음에 올해 1분기 때가 17%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향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주가를 계속 우상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BMS라고 하는 차세대 먹거리 쪽도 매출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BMS 매출액이 뭐 현대의 210억, 기아의 한 24년 하반기까지 390억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24년, 25년 넘어가다 보면 차세대 아마 먹거리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